직지서 단풍입니다. 직지서는 엄청난 고목들은 있는데 단풍은 조금 약한데. 황악산 직지서 1점은 통과. 아, 이제 절 내부로 들어왔어요. 내부로 들어왔고, 여기 이제 들어오자마자 사무실이 있고요. 할 수가 없지. 집이 너무 이뻐서. 이쁘잖아. 너무 이쁘지 않나요? 그냥 단. 와, 대웅전 그 고풍스러운 곳좀 보자. 우와. 이 대웅전 건물이 지금 스님이 지금 저거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기엔 저 대웅전 건물이 하여튼 되게 웅장합니다. 예. 완전 고풍스럽고. 와. 직지사 대웅전도 되게 좋습니다.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불상이 있고, 그 뒤에 그 후면 그 탱화가 있잖아요. 그거의 느낌이 되게 좋아요. 예술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리고요, 아까 입구는 조금 별거 아닌 것 같았었는데, 입구는 별거 아닌 것 같았었는데, 아, 이게 들어와 보니까 좀딴 세상입니다. 와, 이 직지사 진짜 가을 너무 예쁩니다. 예. 와. 와. 요 대웅전에서 저 비로전 가는 길이랍니다. 대웅전에서 제일 중심부에 이렇게 단풍터널이 쫙 있는데, 단풍 정원이라고 봐야죠. 아. 규모는 크진 않는데 너무 예뻐요. 아우, 진짜 예쁘네. 이건 뭘까? 여기에 이제 이거 탑이 하나 우뚝 서 있는데, 그래도 뭐 고려시, 뭐. 고려시대 정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통일신라 말, 와. 와. 굉장히 웅장합니다, 이 탑도. 작은 사이즈는 아니고요. 꽤큰 탑이고.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게,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은, 어? 낙동강변 강락사 터로 전해진 절대 무너져 있던 것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네, 더군다나 상륜부는 없어져서 없어진 거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9세기의 석탑, 통일신라 말기 9세기의 석탑일까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있으면 언제쯤 만들어진지를 거의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신기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는 사명각 같은데? 사명각 같아요.
여기는 사면각입니다. 불을 훔치고 음해 성현을 비방. 혓바닥을 뽑아가지고 목을 매단 다음에 혓바닥을 뽑아서 봐. 목을 매단 다음에 혓바닥을 뽑아서 쭉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수쟁기질을 한다. 그거죠. 아이를 괴롭히고 폭행, 남의 배우자 탐, 남을 희롱한 개인의 살의사 욕을 채운 자. 못으로 온몸을 박는 형벌. 애들 괴롭히고 바람피고 이거 큰일난다 이거지. 마음의 상처, 인격 무시, 누명을 씌우고 인신매매. 와 이거 세네. 이거 세지 않겠습니까 이거? 돌틈에 딱 사람 넣어놓고 톱으로 쓰는 거야. 비로전입니다. 비로전. 와. 아, 확실히 절이 안 이쁠 수가 없어요. 가을의 절 또는 봄 벚꽃 필 때의 절. 전통 사찰, 오래된 사찰은 안 예쁠 수가 없어. 에이. 건물도 수백 년 된 거고. 산놈 나가는 게, 나가는 게. 수보리야, 나는 너를 사랑하는 수보리. 가을의 단풍이여, 왜 이렇게 예쁜 것이냐. 고즈넉한 단풍이여, 멋지구나, 단풍이여, 정말로 멋지구나. 고소한 냄새가 날까?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 맛있는 냄새가 나요. 아이가 산중 첫째.